저 누군지 아는데. 네. 이거. 그러나 굉장히 웃기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서정석 씨입니다. 네. 네. 야, 이 정말 애청자거든요. 애시청자인데. 네. TV로 봤을 때는 오프닝 정말 짧게 나가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길게. 아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땀나는 거 보세요. 기다리다가. 그러면, 아니,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쟤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얘기해보세요. 네. 오프닝이 길 때는 그런 경우입니다. 출연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아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 우리 정유리 씨하고는 수년 전에 드라마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아. 그 당시에 여군 네. 장교로 나오셨어요. 네. 아~ 네. 제가 말년 병장 역할. 네. 네. 성유리 하면 정말 요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핑클의 그렇죠. 네. 최고 멤버였고. 네.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으셨겠어요. 정말 좋으셨겠어요. 네. 저랑 같이 드라마 네, 찍으셨어요. 좀 조급해 하네요. 네. 너무 지금 웃겨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좀 부탁드려요, 우리 성유리. 하여튼 뭐 그때 네. 참 성유리 씨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저는 강하게 박혀서 네. 그 후로도 많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노래방도 같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수하고 노래방을 가면 그분의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핑클 노래를 아마 아, 그래요? 정말 기대하고 안 불렀어요. 쭈뼛쭈뼛 쓰셨어요? 네. 파트가 민망해서 제가 옥주현 씨 파트가 안 올라가서 아. 앞에 몇 마디밖에 안 불렀어요. 지가 다 알아서 얘기하네. 왕복을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어요. 네. 심지어 가사도 잘 모르겠네.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더 인간적이에요. 최고였어요. 서경석 씨도 보통 요 정도 에피소드는 본 토크에서 얘기하는데 오프닝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조급해 하시네요. 아니,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얼마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불러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네, 저 활기차게 한번 제가 문을 열어보고 네. 싶어서. 네. 네. 아, 그래요? 이 뭡니까? 이게 또 사비입니까? 시원하게 한번 타주세요. 아, 장안에 장혁 씨가 예전에 맞아. 손님으로 나와서 네네네. 50회 네. 했었잖아요. 네. 전화! 그래서 오늘 장혁이 그동안 세웠던 최고 기록 50을 아. 오늘 이 자리에서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예. 땅이 고르지 않는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저 장혁 팬인가 봐. 네, 이런 대로 지금 그것도 제가 이겨내 볼게요. 아, 그게 왜냐면요. 이게 네. 이 삽질이라는 게 들어가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삽이 저 흙이 물을 묻어가지고 툭툭 네. 안 튀어나올 텐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저는 앞쪽 권에서도 합니다. 앞쪽 권에서도 합니다. 이거 네. 너무 무리수 아닌가 보네요. 오프닝부터 그때 이거 두 번째 타봤는데 야. 아, 여기가 좀 좁다 이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아니 근데 여기가 보세요. 이만큼 빠졌어요.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네. 아, 들어갔다 안 나올 거라고.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조급했습니다. 야, 이거 안 돼.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게 지금 이거 하나 바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서 꺾이네. 아,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제가 네. 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고쳤어 이거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장혁도 안 돼요. 이게 여기 이만큼 고쳤어요.
제가 기념으로 이걸 뽑지 않겠습니다. 네. 야. 여기다가 아, 이 처절한 흔...